안녕하세요. 제이트콩입니다. 오늘 아우디 A4 차량이 엔진오일 교환을 하려고 저희 집에 방문하셨거든요. 오늘 처음 찾아주셨는데 오일 교환을 하려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불과 몇 개월 전에 하체 수리를 좀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키로수는 지금 한 14만 키로 정도 타셨던 걸로 봤어요. 저희가 이제 일 정비를 하다 보면 하체 부품도 이제 수리를 하고 뭐 엔진오일도 갈고 엔진 수리도 하긴 하지만 잘못된 인지로 인해서 하체 부품을 또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체 상황이 어떤지 오늘 좀 떠가지고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가시죠. 차량을 떠가지고 이제 하체를 한번 봤어요. 여기 이제 로암이라는 부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텐션 스트러담 이렇게 해서 요까지 들어가요. 한 몇 개월 전에 요 이런 하체 잡음 때문에 해서 부싱을 이제 교환한 흔적들이 보여요. 텐션 스트럿 부싱하고 로암 안쪽 바깥쪽 부싱도 다 교환이 된 상태거든요. 위쪽하고 이제 어판 부싱하고 잘 갈았어요. 그래서 하체 잡음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셨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 보면 요 부싱의 센터가 요쯤 와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어요. 이 프레스로 잘못 박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를 뜨게 되거든요. 이 부싱 상태 차 올릴 때 한번 봐봐요. 차를 뜰 때 부싱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게 마련이거든요. 보통 정비사들이 이제 좀 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얘가 지금 바퀴가 지면에 떠 있죠. 이 상태에서 볼트를 체결하고 내리면 이 부싱이 공차가 아닌 상태가 아니라 부하를 받은 상태에서 꺾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뿐만 아니라 반대쪽 거 들었을 때는 부싱이 힘을 받지 않고 똑바로 펴져 있는데 작업이 끝나고 차를 내린단 말이에요. 차를 내렸을 때는 부싱이 아래쪽으로 텐션이 생기게끔 꺾여 버려요. 얘뿐만 아니라 뒤쪽에도 한번 보자. 텐션 부싱도 마찬가지로 뜨면 얘가 부싱이 돌아가면서 펴져요. 스테빌라이저도 마찬가지로 뜰 때는 이렇게 안쪽에 부싱이 들어가는데 차를 내리면 볼트랑 같이 돌아가겠죠. 이러면서 스테빌라이저 볼트가 풀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하체에서 잡음이 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뭐 로우암, 스트러담, 어퍼암이라는 부품들이 들어가고 어퍼암이나 뭐 로우암 이런 것들을 점체를 하다 보면은 아우디가 일반 BMW나 벤츠에 비해서 뼈의 가짓수가 많아요. 하체 부품의 가짓수가 의외로 부품대가 BMW보다 벤츠보다 더 비싼 중에 하나예요. 많이 들어가니까 개수가.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저렴하게 하시려고 부싱만 간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체 잡음이 다시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싱만 갈았는데 교환할 수 없는 볼 조인트에서 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갈아서 돈을 줬는데 이걸 갈기 위해서 얼마 안 돼서 또 갈아야 돼. 저런 볼 조인트가 그래도 꽤 오래 가. 한 뭐 12만, 맥스 14만 키로까지도 가. 대다수가 12만 키로가 되면 부싱, 볼 조인트 이런 게 아주 엉망이 된다고. 물론 적은 비용으로 저렴하게 해서 최적의 효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키로수에 비례해서 해야 돼. 소리가 나기 시작해 볼 조인트가 나갔어. 하체 부싱은 다 갈아놓고 다시 갈아야 된다면 비용 부담은 더 많이 되겠지. 그래서 올바른 정비 방법은 하체 부품을 교환해야 된다면 그 키로수도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뭐 그 부분은 그렇고 이 차가 지금 공차 조립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 12년식 모델이니까 9년 됐는데 12만 탔어 부싱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명이 교환한 지 몇 달 만에 이게 꺾여 있다 보면 3년도 못 쓰고 부싱이 다 깨져 버릴 거예요. 혹은 1년 지났는데 사장님 저번에 부싱 갈았는데 소리도 나고 다 찢어져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비 매뉴얼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남들 다 가니까 이렇게 가면 되나 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우리가 이제 보면 엔진을 내릴 때도 하체 부품들을 손댄단 말이야. 엔진을 내리거나 예를 들어 엔진 수리하는데 오일팬을 뜯었어. 혹은 오므기어를 탈거를 해야 돼. 저런 볼트들을 풀렸을 때도 하체 조립을 공차 조립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하체 부품의 손상이 그 내구성을 보장할 수 없는 거야. 다시 원인치를 한번 시켜볼게요. 이 부싱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내가 마킹까지 한 다음에 그걸 한번 눈으로 보여줄게. 바퀴가 지면에 닿아 있고 이 볼트를 풀렸을 때 이 부싱이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한번 영상을 찍을 거예요. 반대쪽도 지금 마킹을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해놨거든요. 마킹된 부분에서 얘가 얼마만큼 돌아갔는지 이 부싱이 얼마만큼 돌아가야 공차 조립이라는 게 되는 건지 지금 전부 다 풀러가지고 차 위아래로 흔들고 나서 다시 재결했을 때 몇 도가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 안쪽에 부싱이 균열이 좀 가 있어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삐뚤어진 상태에서 힘을 엄청 쓰고 있다는 거죠, 부싱이. 여기서도 지금 이게 정센터에 있어야 맞는 건데 이 발이 아래쪽으로 누르려고 하는 텐션의 힘이 센 거야. 그럼 부싱 손상이 빠르지. 차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서스펜션을 계속 움직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풀러볼게.
돌아갔어요? 아니요, 돌아갔어요. 내가 다 풀른 다음에 차를 밖으로 뺐다가 다시 들어올 거야. 보면 아까 내가 이렇게 그어놨는데 여기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똑바로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돌아갔어, 맷도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돌아가 있고. 근데 이미 얘가 지금 부싱이 자리를 잡아버렸어, 지금 얘가. 꺾인 채로. 꺾인 채로 부싱이 여기 자세히 보면 안쪽에가 자리를 잡았어,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스테빌라이저 링크 있는 부분도 이렇게 공차 조립을 맞춰놓고 체결을 해야 하체가 이 부싱이 힘을 안 받는 거야. 한 몇 달 되다 보니까 자리를 조금 잡긴 했는데 그래도 전보단 조금 나을 것 같아, 이제. 일단 뭐 기계적 구조가 너무 어두워서 좀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체 부품의 정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체 부품 조립을 잘못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건지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지면에 자동차 바퀴가 이제 내려와 있고 이제 하체 부품이 일부가 이렇게 부싱으로 통해서 슈바도 조립되고 여기 사이에 볼트를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반대쪽에 크로스 멤버가 있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방식인데, 저희가 차량을 리프트로 띄우게 되면 이 각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일자로 있던 관절이 이런 식의 각도로 변하게 돼요. 이렇게 있다가 처지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정비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처진 상태로 부품을 바꿔요. 이 각도의 상태로 이 볼트를 체결해 줘야 돼요. 이 각도로 체결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체결했을 때 다시 쭉 내려와서 노면에 내려오면은 이렇게 올라가겠지. 네.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자꾸 아래쪽으로 누르려고 그러거든.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 반발력이 계속 생기지. 그러면 이 상태로 비틀어진 부싱은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차가 이렇게만 움직인 게 아니라 허용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더 많이 비틀었을 때는 부싱의 파손 정도가 이렇게 조립한 차랑 이렇게 조립한 차랑은 완전히 다른 거지. 노면이 이렇게 바퀴가 위로 올라갈 때도 있을 거고 아래쪽으로 내릴 때도 있을 건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서 바퀴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부싱이 완전히 꺾여 버린다. 이렇게 조립하는 게 있다고 하면 하체는 정말 딱딱해져요. 단단해진 것 같은데? 차 전보다 좋아. 실제 부싱이 빨리 망가지고요. 유연함 자체가 없어요. 하체는 단단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연할 때는 또 유연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립된 것들은 유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 30분인가 했다 전화 드려봤어요. 하체가 감정감성이 왜 이렇게 유연해졌네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깜짝 놀랬대요. 아우디가요, 원래 단단함도 있지만 유연함이 대명사예요. 고속주행할 때 잔노면을 밟아도 차가 튀는 법이 없거든. 되게 유연하게 그 노면을 밟지 않고 넘어가 주는 게 아우디의 특성이. 무작정 공차 조립을 해주세요 보다는 공차 조립을 하시는지 혹은 하지 않는다면 요구하시는 게 좋아요. 자동차 정비는 내구도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정비를 해서 내구도를, 컨디션을 많이 올려줘야 되잖아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그렇게 정비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